안녕하세요. 해성부터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후회를 해요. 왜? 중학교 때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공부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깨닫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비 중1 영어 공부 방법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영어 공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영어 단어, 즉 영단어입니다. 영단어만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공부 중에서 즉 듣기나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문법, 영작 이런 것 중에서 가장 공부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단어장을 하나 선정을 해갖고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데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최고 단어 암기 방법은 여러분 독해 교재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독해책을 하나 선정했잖아요. 그럼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장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나서 독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단어를 암기하면서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외웠던 단어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번 외우죠. 근데 독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단어를 적어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복 학습이 되니까 저는 뭐요? 독해 교재와 함께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 독해 교재와 함께 암기를 하면 연상이 되어서 우리가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해 교재와 함께 암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대부분 영어 학원에서 여러분 또 쓰고 있는 게 여러분 단어장이잖아요. 근데 단어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만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만 봤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게 있습니다. 뭐요? 영어 단어장에 나오는 뭐요? 예문도 함께 해석을 해요. 특히 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반드시 예문을 함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하면 그 한국말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비 중1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시키는 게 바로 문법 공부인 것 같아요. 제 주위 사람들을 봐도 방학 때 문법을 한번 이렇게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법을 한번 끝낸다. 그 의미 없습니다. 문법을 10번 끝내면 뭐예요? 20번 끝내면 뭐.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문법을 알려면 여러분, 기초적으로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1강을 공부했으면 그리고 2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2강 공부할 때 1강을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돼요. 3강을 공부할 때 1, 2강을 공부해주는 이런 공부 방법이 여러분 유익하지? 형, 나는 방학 때 한번 끝날란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이. 이 문법 공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가가지고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왜 지나치게 문법 공부를 했을까요? 이 생각을 해요. 문법. 내가 왜 고등학교 때 단어 공부하고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지? 왜 문법 공부를 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면 문법 수능에 한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내신에서 몇 문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뿐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두세 문제뿐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법에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죠. 문법 공부를 해야지 해석을 잘한다. 그 능력 없는 선생님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니까 자꾸 이러는 말씀만 하거든요. 여러분, 문법 공부는 문법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입니다. 동사에 S를 쓰나, 투부정사를 쓰나, 그게 동명사든 분사든 분사구면 몰라도 돼요. 왜? 이런 거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문법 공부는 문법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이에요. 영어 해석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말이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이 당장 유튜브에 가지고 유튜브를 켜가지고 한번 문법 공부, 문법 강의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 즉그 강의를 듣고 내가 해석을 잘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문법, 영어 해석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즉, 문법을 모르고 어떻게 서술형을 잘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서술형은 여러분, 문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암기 능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봐봐요. 스카이생들이나 특히 서울대생들 공부하는 공부 방법, 뭐라고 얘기하나요? 교과서를 통째로 다섯 번, 여섯 번 애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과서 본문을 얼마나 잘 암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서술형의 힘입니다. 서술형을 잘 맞을 건가, 못 맞을 건가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즉, 시험 범위를 얼마나 잘 암기를 하느냐에 달려가 있지, 문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문법 공부는 너무 그냥, 기본적인 해석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멀리 나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문법 공부만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문법 공부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면 우리가 여러분 문법 공부를 할때 문법 효과를 보려면 문법 책에 나오는 문장 정도는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문법 공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국어책도 모르는데 국어 문법을 공부해. 그러면 여러분, 국어 문법이 늘까요? 안 늘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법 공부를 하려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문법 책 정도는 어쩐다?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문법 공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독해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선 이 학생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수준을 하냐면, 적어도 내가 문법책에 나오는 그런 문법책 정도는 해석을 할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이런 장문 독해책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문법책에 나와 있는 그런 문법책도 해석을 못 하는데, 이런 장문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향상이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장문 독해책은 여러분, 해석을 늘려주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독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은 실력 테스트용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장문 독해책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왜 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장문 독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여러분, 이게 지금 주어거든요.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이렇게. 근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지금 ing가 끼었단 말이야. 그래서 꿈들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때 명사 뒤에 나오는 이 ing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잖아.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날 우리 보통의 학생들이 이런 문장의 구조를 보잖아요. 그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99단을 모르는데, 자, 우리가 얘기할 때 9 곱하기 9가 나왔어. 근데 99는 81이야? 하고 넘어가. 그리고 다음에 또 9단이 나왔어. 그럼 그 아이가 알까요? 수학을 푸는데? 즉,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99단을 모르고 수학을 푸는 것과, 그 다음에 구문독해를 모르는데 바로 장문독해를 해석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예? 99단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수학을 풀겠어요? 예? 이 단문을 해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긴 장문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의 학생들 대부분 이런 단문도 해석 못하는데 주구장창 이런 장문만 보잖아요. 영어 해석이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영어 공부 방법으로는 절대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문 독해책은 어쩐다?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해석하는 그런 확인 테스트용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해석을 안 되는 내가 우리 친구들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구문독해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구문독해책을 어떠한 구문독해책을 공부할까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영어 해석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순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그 순서는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가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전치사를 먼저 공부를 하고 이 나머지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여러분, 반복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해석은 문법에 비해서 훨씬 더 쉽습니다. 얼마나 쉽냐고요?
제가 봤을 때한 100배 이상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맨날 문법 용어만 공부하고 있잖아요.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분사구문인지 그거 알아갖고 못 쓰려고. 예? 그런 거 몰라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학원이나 또는 과외를 할때안 배워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해석이 엄청나게 쉽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석을 배우고 나서는 여러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독해책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이럴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배웠던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학습이 되는 책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문이나 동명사나 이렇게 부정사를 배울 때도 여러분 이걸 새로운 문장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배웠던 이 문장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반복이 몇 번데? 반복이 존에 많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반복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봐봐요. 여기에 우리가 5에서 8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혼합 문제로 이렇게 또 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고 또다시 이렇게 혼합 문제로 반복이 되는 구문독해책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해석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엔 PT 봉선생 기초 구문독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반복적이게 훈련되게끔 나온 책은 대한민국에 없다 그 이야기. 자, 다음은 듣기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세대와는 그 다음에 부모님 세대와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초중등 학생의 세대는 다르죠.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원어민 만나기도 길거리 가도 외국인 한명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일반 쇼핑몰 큰 데만 가도 외국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듣기가 즉 연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가 잘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여러분이 뭐 어학원 대부분 한두 번쯤 다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연음을 몰라서 이렇게 공부를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듣기가 안 될까요?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그죠? 이러한 친구들은 듣기가 안 되는 건데, 이러한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러면 듣기를 공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첫 번째 단어를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단어를 알더라도 여러분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듣기가 안 되는 친구는 뭘 해야 된다? 단어와 여러분, 그 다음에 해석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왜 해석 공부를 강조하냐면, 아니, 단어, 우리 그 듣기 대본에 나오는 스크립트도 해석이 안 되는데 듣기 공부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듣기가 될까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요? 단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 공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이 되면 그때 듣기 공부를 해야지 듣기의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비 중학생들을 위하여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이렇게 짚어봤죠. 단어 암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장문 독해책 해석도 못하는데 장문 독해책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문법을 모두 여러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시험에 나와 있는 문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오고 고등학교 내신 가면 두세 문제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되 여러분 평상시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독해 위주로 공부를 가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문법 공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문법 위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법을 내가 못하는데 그걸 나는 문법만 죽어라고 해야 되겠다. 즉 내가 이 문법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법을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이해를 하려 한다. 이런 공부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서 피똥삽니다, 여러분. 내가 문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만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공부를 단어와 그다음에 독해 위주로 합니다. 그럼 문법 안 되는 걸 자꾸 공부하려다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비중이 독해 위주로 나온단 말이야. 문법 한두 문제 나오는데 꼭이 문법 이 한두 문제 나오는 걸로 이 문법 한두 문제 나오는 쪽으로 올인을 하잖아, 그러니까 피똥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문법은 그냥 중학교 시험에 정도 나오는 정도 문법만. 중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법 정도만 공부를 하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여러분, 영어가 재밌으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책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 그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쩐다? 내가 해석도 못하고 있는데 문법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